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좀 쌀쌀하셨죠? 오늘 최저기온이 38도까지 내려가고 최고기온은 62도입니다. 아마 며칠 전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 이후에 부쩍 추워졌다고 느끼셨을 텐데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주말이 되어서야 조금 풀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열심히 더욱 해야 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불청객 감기 조심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5번째 함께하는 153 1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편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얼마 전에 그 153 시간에 그 이춘재라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자가 증인으로 등장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박준영 변호사가 했는데요. 그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연쇄 살인을 했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속내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즉 악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과 또한 선한 사람에게 대해서 배워야 하지만 또한 악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배우면서 따라가고 또한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악한 자들은요,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요. 또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면서 악인, 악한 사람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만을 나타내는 말들은
보통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뭐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뭐 부풀다, 자고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뽐내며 방자하다, 주제넘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절제하고 불합리하게 자기 존중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지나친 자기애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교만하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9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세 번째,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네 번째,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에만 반응한다. 여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일곱 번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논쟁을 좋아한다. 아홉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교만한 사람 같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교만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자기 밑에 놓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가 사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악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남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8절, 무지한 자들을 은밀한 곳에서 죽인다. 악한 자들이요. 10절,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왜?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요, 말은 참 잘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꼭 해야만 한다.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온갖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지만 사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갖다 댄다 하여도 악한 사람은 악을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누구를 해한다고 해서 꼭 칼을 들고 뭐 찌르고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로 상처를 주려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남을 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악한 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심각한 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 해하게 하려고 이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그 자는 지옥불에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남을 해하려고 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 인간의 악에서 나온 것이며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말씀하고요. 4절,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또 13절,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악인들은 말하는 것이죠. 예,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악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도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처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악한 사람 교만합니다. 남을 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악을 행하는지 살펴보고 이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악할 것인가 선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는 오늘 우리의 인생, 그렇게 성숙한 인생,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우리 지켜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옳은 길, 선한 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